좋아. 됐어, 됐어. 오케이! 나이스! 지투어 도전 끝까지 간다, 시즌2. 지투어 시합이에요. 수고했다. 지투어 도전. 너가 이제 끝까지 간다. 아, 제가. 아, 지투어 도전 끝까지 간다. 네, 안녕하세요. 끝까지 간다 시즌 3 함께하게 된 김건아 프로입니다. 끝까지 간다 시즌 3를 함께하게 될 이세진 프로입니다. 제가 2011년도 때부터 지금 이제 3년이 이제 흘렀죠. 네, 그때부터 이제 시드를 이제 읽고 일단 11년도 때는 아예 골프채 잡기도 싫었고, 그래도 내가 하던 게 여태까지 인생의 반 이상을 하던 게 요건데 그래서 조금씩 그래 시합에 나가보자 했는데 이렇게 흥미가 그렇게 막 많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한테 형 나 요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이거 어때 저거 어때 다 물어봐도 첫 번째는 너가 잘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골프밖에 없죠. 여태까지 하던 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쉬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올해는 조금 달라요. 이 G투어, 스크린 투어를 이제 알게 되고 나서부터 또다시 저의 좀 이 불태우는 열정이 좀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스크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뭔가 골프가 재밌어졌고 필드 나가는 것도 재밌고 설레임 약간 이런 것도 또다시 느끼고 있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 투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투어 활동이 잘 안 되고 흔히 말하는 슬럼프를 겪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내 길이 맞나 이게 골프를 계속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되게 열심히 하는데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는데도 성적은 안 나고 시드권 확보도 안 되고 이게 계속 하는 게 맞을까 하는 구간이 이제 되게 많았어요. 한 세 번 정도 그냥 그만둘까 생각도 했었는데 여태 십몇 년 동안 골프를 쳐왔고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하는 게 골프고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것도 골프고 어쨌든 이 길로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찰나에 이제 지투어라는 새로운 길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새로운 도전을 앞둔 상태에서 되게 그냥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태현 프로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되게 단시간에 되게 좋은 성적을 내신 것 같아서 저희가 노력만 하면은 되게 그런 그런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구나. 그리고 태현 형이 그걸 되게 제대로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저도 똑같이 한번 좋은 성적을 내려고 나오게 됐습니다. 설레요? 형은 어떠세요? 저 너무 설레고 즐거울 것 같기도 하고 뭐 모르겠어요. 지금 기분이 어떤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네. 시작하는 이런... 멍해요. 네, 맞아요. 얼굴을 아예 모르는 사이가 아니어서. 얼굴 좋아졌네. 아니, 형은 어딜 가지를 않네요, 리무가. 이 G투어 우리 끝까지 간다 시즌 3를 하면서 그 G투어의 최종 목표가 어떻게 돼? 또 목표는 그래도 선수로서 우승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2011년도에 투어를 첫 입회했어요. 근데 그때 같은 열정으로 임해서 투어에서 하지 못했던 우승을 꼭 해보도록 저는 열심히 임할 거예요. 노력을 하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G투어에서 되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랑 같이 많이 배워볼 생각입니다, 치면서. 어떤 게 제일 고민이세요, 지금? 안 되세요? 아이언 거리. 아이언 거리가 이제 스핀장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고민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숏게임 쪽. 그립 맵을 잃는 거 그런 거 좀 많이 미흡하고 스코어를 내려면 아이언이랑 그 다음에 숏게임 쪽이 보완이 돼야 되는 거. 저도 퍼터에서 퍼팅 그린에서 너무 많이 헤매갔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퍼터를 쉽게 하려고 그러면 세컨을 쉬운 자리에다 갖다 놔야 돼. 그치.
그래서 벌써 그 정도 단계야? 나 그 정도는 안 되는데. 공략을 세우고 있죠. 점점. 아 그래요? 점점. 일반 모드에서는 어디다 쳐도 어디 보고 치세요 이러는데 투어 모드는 내가 쉬운 데 갖다 놔야 내가 쉽게 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 막상 쉽게 올려 놔도 쉽지가 않고 퍼팅 그린에서 라이 읽는 게 아직까지 너무 어려워요. 나는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나의 실력을 보여주는 날이잖아. 그래서 제발 내 실력대로만 일단 나왔으면 좋겠어. 일단은 실력대로만 나오고 하면 나는 진짜 오늘 성공한 거지. 실력을 보여드리는 데서 부끄럽진 않은데 혹시나 아 프로인데 이렇게 친다고 하는 샷들이 나올까 봐 좀 걱정이긴 한데 저의 오늘 목표는 언더파입니다. 언더파는 쳐야죠. 한국 시즌 2 때 테스트 코스가 여기였는데 벌써 근데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데 거기 딱 봐도 어려울 것 같은데. 블랙스톤? 블랙스톤 그렇죠. 화이팅 해보자고. 화이팅, 화이팅. 시작하기 전에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아까 로그인할 때 보니까 무슨 뭐 GND가 마이너스 16개 언더 플러스를 뭐, 마이너스 잘못 보신 거 아니야? 아니 뭐 랭킹이 아까 뭐 56위? 아니 그건 일반 모드. 아니 나도 일반 모드로 쳤는데 나는 마이너스 5고 뭐 나는 전국 랭킹이 거의 한 6자리인가 7자리 나오는 거 같은데 그건 제 실력이라서 뭐 일반 모드로는 그렇게 칠 자신이 있어요. 56등이 낫다? 그쵸. 일반 모드로는 일반 모드로는 일단 한번 쳐봐 이제. 미션 힐스 블랙스토 쳐보신 적 있으세요 형 여기? 나 여기 한 두 번 정도 쳐본 것 같아. 근데 어려워 그냥. 그리고 페어웨이 벙커가 어렵더라고요. 벙커는 어려운 거 그치 나도 어렵더라고. 무조건 벙커는 피해서 살짝 훅바람 맞 훅바람에 살짝 똑바로 컨트롤 샷만. 벙커는 안 빠졌는데 야, 이봐 바로 오비잖아 그쪽이. 장타가 아니라 저는 괜찮아요. 저는 형처럼 멀리 안 나가서 괜찮아요. 나 저번에 여기 드라이버 쳤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왜 드라이버를 못 칠 것 같지? 아니야 나는 내 플레이대로 벙커보단 러프가 낫고 공략을 되게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투어 모드가 나이스. 잘 간가? 굿샷. 오. 이야. 셔틀부터 형 300m 반칙인데. 퍼터를 쉬운 데 하려면 아, 그걸 어떻게 보는 거야? 그러게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내리막 라이 아니야? 그렇지. 지금 핀이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아닌가? 항아리처럼? 예. 네. 그럼 그러니까 뒤쪽으로 좀 가는 게 좋은 거야? 핀 뒤로 아니야? 가면 내리막 퍼터죠. 한번 쳐봐. 근데 이거를 짧게 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내리막 퍼터를 해도 어프로치보단 퍼터를 한단 마인드. 잘 친 거 같은데? 잘 친 거 같은데? 야 전국 56이 다르네. 아, 나는 너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종국 56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자리도. 짧나? 아니야, 안 짧아. 아, 다행이다. 아, 나 여기서 고백할 거 있어. 어제 내가 이 그 스크린을 치는데 혼자서 이제 이 맵 보는 연습을 했거든? 혼자서 하는데 전반 라인을 치고 갑자기 인포의 직원분이 오시는 거야. 톡톡톡 하시더라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뒷팀 예약이 돼 있어서 좀 빨리 좀 치라고. 그만큼 내가 여기에 딜레이가 많이 돼. 맵을 시간이 있는데. 오래 걸렸구나. 제가 토모들 한 3게임 쳤거든요. 일단 왼쪽이 높잖아요. 형이 왼쪽이 높은지 알겠죠? 보여. 네, 그렇죠. 왼쪽이 높은 건 보이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휠지가 아직도 잘 안 보이는데 지금 구름도 왼쪽으로 오른쪽 가고 있잖아. 네, 이 스크린으로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내가 여기를 보고 치겠다 하고 뒤에서 라인을 잡고 그 라인을
공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매트에 찍혀 있는 데에다가 딱 방향을 쓰고 거리를 보고 6m 정도 친다 생각하고 안 들어가요. 슬라이스는 맞는데. 아니 그러면 너는 여기 밑을 보고 에임 설정을 하는 거야? 여기? 아니, 여기? 요 앞에 스크린. 아 그러니까 저기를 보고. 전체적으로 어디 라인지를 보고 그림 맵으로 어딘지 슬라이스인지 훅인지를 보고 그러고 나서 저기를 보고 아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코스에서는 이렇게 봤을 것 같다 하고 그 느낌대로 치는 거. 근데 가면 여기 두는 거 여기 두는 거 차이도 있어? 없지 않을까요? 없어? 네, 저 없을 것 같은데. 나 또 전국 56위는 아는 줄 알았지. 아, 슬라이스 있다니까요. 내가 본 것보다 좀 더 있네. 내가 작게 봤네. 계산법을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컨시드가 없으니까 당황스럽네. 아, 내가 이런다고. 네. 퍼터에서 3.7. 당황스럽네. 되게 많이 보고 치신 것 같아요. 방금? 네. 그 짧은 것들은 거의 보지 말고. 예, 네, 거의 안 보고 그냥 좀 지나게 친단 마인드로. 오케이. 와, 나이스 나이스. 아, 방금 전에 약간 나 왼쪽 봤는데 똑바로 갔네. 0.0. 그러니까 살짝. 저게 똑바로 간 거야. 왼쪽 느낌? 살짝. 오른쪽만 보고 과감하게. 아, 에스파. 나이스. 무난한 출발. 계속 이렇게 파만 하다가 끝나요. 너는 그래도 파라도 하지, 난 보게. 아니. 야, 왼쪽 벙커. 왼쪽 벙커가. 그러니까 하얀 게 다 오비라는 거잖아, 그치? 저게 다 오비지, 흰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저는 벙커를 피하기 위해 살짝 오른쪽을 보고. 잘 봤어? 잘 맞았는데 살짝 왼쪽으로 당겨졌어요. 벙커만. 나이스, 만족. 약간 맵으로 보기엔 너무 좁은데? 이게 장타자예. 오, 아빠 스핀량 많게 맞았어. 근데 오, 스핀량 좀 많긴 한데. 그러니까. 나이스 페어웨이. 스피량이 많아도 저랑 똑같으시네요, 형. 이게 지금 저기 거리 294가 남았다잖아. 저 294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이렇게 페어웨이 둘러서 가는 거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이렉트로 가면? 다이렉트로 가면 지금 250, 저 선 있죠. 250만 치면은 그린 초입까지 간다는. 그래? 네. 아, 좋습니다. 나이스 페어웨이.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혼자 아주 좋아요. 돌려 붙일 거예요. 우드를 치면 벙커를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잘 맞으면 충분히 넘어갈 것 같은데. 잘 맞으면 앞에 벙커들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와, 벙커? 벙커만 넘어가죠. 아, 아. 박힌 것 같은데. 뭐 여기도 박히고 하는 게 있어? 벙커에다가 놔도 저 마이너스 20% 맞다. 그럼 박혔다는 뜻이야? 그렇죠. 호호. 아, 너무 크네. 한 60 친 것 같은데요. 근데 박힌 볼은 누구나 어렵지. 그러면 여기서 저거 빨간 높이가 빨간 거면 오르막 좀 봐야 된다는 거야? 그쵸. 아니, 저 정도는 아예 안 봐요. 아, 그래? 네. 그러면 여기 한 20m 떨어뜨리면 되겠지? 그쵸. 완벽하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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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셌어요, 형. 세게 들어갔어? 네, 세게만 들어갔어. 그런 감이 없네. 참, 그린에만 올라오면 이게 머리가 아파져갖고. 그 내리막 엄청 심한 거잖아. 내리막도 심하고 S자 같아요, 저는.
처음에 훅이었다가 끝에서 슬라이스인데 이거는 아, 얼만큼을 봐야 될지 아예 모르겠네. 그럼 거리 몇 미터 칠 거야? 보통 두 배를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우리가 4를 뺄 거를 저는 8을 빼버리거든요. 그냥 과감하게. 나보다 훨씬 더 공식은 있긴 있네. 야, 아, 잘한다. 잘했죠. 이 맵을 보고 한번 더 앞으로 있는 상상력을 한번 해석을 해봐요. 저는 한 네 컵에서 다섯 컵? 거리는 나는 한 5미터? 4미터? 내려와 있으니까. 더 봐야 되나? 더 봐야 돼? 더 봐야 돼? 아우, 나이스. 아, 이 정도면 양호. 나이스, 나이스. 양호. 나 차려. 이런 것도 그냥 똑바로 치면 다 들어가더라고. 오케이. 나이스 파. 아, 나이스 파. 괜찮아. 이거 그거 시합 때는 그 타임 없나? 그 우리가 치는 시간 초도 있나? 있지 않을까요? 1인당 40초입니다. 40초? 네. 오른쪽 벙커만 피하면 되겠다. 설마 저 왼쪽 조그만한 벙커에 빠지겠어요? 저게 거의 300 정도 되는 거지. 아, 저 적혀있네. 벙커가 300 적혀있네. 아니, 저 오른쪽 벙커. 박수 소리 나온다. 샷. 여전히 샷이 좋네. 근데 드로우로 많이 스크린 칠 때 바꿔갖고 좀 한 번씩 많이 휠 때가 있어요. 아, 스크린 때문에 드로우로 바꾸는 거야? 그만큼 진심이죠. 박수 소리가 안 나오는데? 우와, 아, 딱 이상적인 내가 생각했던 게 딱 거기였어. 딱 거기. 그래. 300.7. 그러니까 딱 이상적인 거기. 이거는 일단 어쨌든 저 왼쪽 빨간색을 넘겨야 마운드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경사가 이렇게 있다는 그쵸, 거지. 그렇죠. 우리 쉽게 말해서 2단 그림처럼 저기가 볼록 올라와 있는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서 가는 그림인 거 그렇죠, 그렇죠. 오, 딱 그 언덕만 넘어가서 핀인데. 서주면 꽂았다. 아, 경사가 약간 확실히 있네. 나쁘지 않아요. 6m? 나쁘지 않아. 퍼팅 하기가 나쁘지 않다는 거 좋아요, 좋죠. 아, 이런 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만천. 그러니까 내가 이게 웨지샷 칠 때 이래. 백스핀 만천. 어, 이게 컨트롤이 안 돼. 이게 웨지 칠 때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웨지 풀샷 칠 때. 그만. 아우. 이게 내 실력이야. 퍼터 그린에서. 저도 똑같아요, 형. 아, 나이스 터치. 나이스, 나이스. 아, 돌려도 돼요? 아. 아. 이게 내 실력이야. 아. 똑바로 잘 쳤는데 너무 센나 보다. 그러니까. 너가 너무 버디 하려고 해서 그런 거야. 아. 잘한다. 아, 너 그런 거 없어? 나는 이 스크린 혼자 치면서 느끼는 건데 이 골프는 이 멘탈 게임이라고 하잖아. 네. 근데 나는 필드보다 이 스크린이 더 심한 것 같아. 한번 이게 멘탈 나가면 그냥 막 치면 그냥 막 이게 막 계속 가니까 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있어. 이게 내 실력이야. 형한테 또 애매한 그런 홀이네요. 아, 똑바로 정타만 맞으면 돼. 샤. 오, 80.9. 80.9. 박수 소리가 안 나와, 근데 불안하게. 그만.
그만. 어. 이게 내 실력이야. 에임을 내가 잘못 봤어. 바람이 슬라이스 바람이에요, 형. 그럼 이제 얘기해줬어. 죄송합니다. 나이스. 솔직히 잘 쳤어요. 그래서 잘 쳤는데 이 바람이랑 IP 때문에 살짝 나갔잖아요. 아, 좀 그때 살짝 좀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세나. 오. 아, 형 훌륭해. 오호. 감. 아, 돌아왔어. 감 좋잖아. 이거. 오케이. 아이씨 봐. 20m짜리로 쳐봤다 하셨는데도 잘한 거지. 한번 쳐줘야지 그럼. 벙커만 안 빠지면은 투혼도 노려볼 수 있는 파5. 거리 진짜 짱짱하시네요, 형. 괜찮습니다. 스탑, 페어웨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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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벙커? 제발. 페어웨이? 나이스 페어웨이. 오. 둘 다 버디 찬스죠, 형? 이거 왼쪽에 살짝 있어. 살짝 있어? 살짝 있어, 무조건 있어. 아, 끝이 아니구나, 더 있구나. 맞네. 라인 잘 보긴 했는데. 네. 이거는 오른쪽이지. 오른쪽으로 봐야 될까요, 형? 절대 슬라이스를 갈 수는 없어. 봐야 된다고. 봐봐. 너 어디 갔어? 나 똑바로 쳤어. 그러니까 똑바로 아니야. 무조건 오른쪽이라니까. 무조건. 라인은 형이 더 잘 보는 것 같은데요. 나이스. 나 행복해. 난 슬리퍼를 안 하면 행복해. 근데 이효리 핸디캡 1번이네. 아, 핸디캡 1번이었어요, 여기? 방금 보니까 핸디캡 1번이잖아. 좋아 보이지?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꽂았어요. 아, 역시 런이 많구나. 슬램덩크 할 뻔했네. 아하. 아, 더 걸려야 돼. 맞았다. 이것도 훅이 확실히 있죠, 형? 근데 많지는 않은 거. 난 한 컵? 한 컵? 한 컵에서 한 컵 반. 오케이, 한 컵 반. 나는 내 기준에는 훅라인이 좀 많이 타는 거 같더라고. 그렇지. 야, 딱 나이스 한 컵 반. 맞지? 나이스. 그러니까. 와우! 와우! 나 바로 탔는데 왜 오른쪽으로 갔지? 파파파파파. 지금 느낌이 컨트롤 치면 약간 어퍼 칠 거거든? 땡겨서 치면 딱 될 거 같아. 오, 진짜 땡겨쳤는데, 엎어쳤네. 근데 왜 바람이 하나도 안 타냐. 내 실력보다 더 안 좋은데?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길게요. 쉽지 않네. 나이스. 파가자. 아. 진짜 안 서요, 벙커샷이. 벙커샷 잘하시는 분 없나? 아, 좀 덜 봤어. 아. 저 정도는 아닌데. 있어? 몇 개야? 나 이제 여섯 개야? 이게 내 실력이야. 오늘 과연 어디까지 치지? 약간 이런 고민도 좀 되고 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원래 이 정도는 아니거든? 네. 그래도 9월 정도 치면 버디 한두 개는 치는데 좀 긴장한 것 같아. 너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버디가 한 개가 안 나오네. 오늘 잘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이 정도 원래 실력인 거야?
잘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 2월 470m 파4인데. 일단 드라이버 세게 시원하게 쳐놓고 그다음에 쇼다이언, 그다음 쇼다이언인가? 아니, 그래도 쇼다이언이 아니네. 저는 쇼다이언이 아니에요, 형. 그러니까 2월은 버디보다는 그냥 파 목표로 가야 돼. 파를 보고 가야 돼. 오, 나이스. 그래도 남은 거리가 190 정도 되네요. 프로님, 제안 프로님보다는 자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안 프로님이 제가 그만 했나? 9개 언더요? 9개 언더요. 3개 남았어요. 전재현 프로가 시즌2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전재현 프로가 시즌2에 나가기 전에 저랑 겨울에 가끔씩 스크린을 좀 쳤었어요. 근데 그때 솔직히 저보다 못 쳤거든요. 재한 프로 형보다는 좀 잘 치고 싶어요. 예. 왜 이제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해서 좀 마음을 했을 것 같은데. 자. 우와. 형 오른쪽으로 돌려놓고 쳤어요, 지금? 어, 살짝. 형은 버디 홀이긴 해요. 나는 좀 쉬어가는 홀이고. 부럽다, 형 거리. 난 너 스코어가 부러워. 잘 친 것 같은데요, 형? 핀보다 왼쪽이 퍼트하게 좋나 보네. 좋다. 와, 이런. 나이스. 핀발 튀어서. 아, 어, 나 배드. 이거 에이프론인데 이거 어프로치예요? 그냥 나는 여기서는 그냥 어프로치가 더 편하던데, 에이프로는. 5.8m인데 형 어프로치예요? 퍼터가 나, 여기서는? 뭐 나는 어프로치 하거든? 오케이. 한 8-9m 치면 될 것 같은데, 9m? 아, 약하게 왔어. 나 패드. 자, 첫 버디. 아직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나 좀 도와줘요, 형. 요거 슬라이스 있죠? 네, 무조건 있을 거예요, 형. 나는 세 컵 느낌이야. 세 컵? 어, 세 컵 느낌이야. 세 컵? 어. 두 컵에서 세 컵 느낌이야. 그럼 제가 두 컵을 봐볼게요, 형. 제 느낌이 세 컵 느낌이야. 세게 맞지 않았어? 그러니까 맞잖아. 두 컵에 세 컵 아니야? 모르겠어요. 내가 본 게 두 컵 정도인가? 8... 아니면 너 스피드에서 더 세게 칠 그런 스피드였으면 좀 작게 보고 세게 쳤어도 되고. 근데 형 0.6m 지나가는데 스피드는 맞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나이스. 근데 0.6m 지나간... 그러면 한 컵 반이었겠다, 그러면. 한 컵 반? 한 컵? 울파. 코스가 울파예요. 울파예요. 코스가. 시즌 3 첫 버디가 아직도 안 나왔네요, 형. 이런 경우 없죠. 코스가 어려운 거죠? 아니에요? 버디 하나는 무조건 쳐야지. 올파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저는, 형. 아, 너무 셌다. 아, 많이 봤다. 아, 내 올파가 깨졌다. 올파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저는, 형. 겉보기. 아, 이 홀은 진짜, 형. 버디 홀이다. 와, 형 11홀 쳤는데 버디가 한 명이 없어요. 좀 마음 놓고 세게 쳐도 될 것 같은데? 훅바람 좀 심해요, 형. 그래? 아, 약간 얇게 맞았다. 와, 해외? 기가 막혀요. 오케이, 오케이. 약간 얇게 맞았어. 아주 좋아요, 아주. 야, 여기 핸디캡 18번이네. 제일 쉬운 홀이네. 아, 이런 데서 버디 쳐야지. 여기서는 여기서 버디 쳐야지. 그렇지, 잡아야지.
벙커만 안 빠지면 되는데. 벙커는 안 빠진 것 같아요, 형. 왼쪽 벙커? 두 개,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너무 멀리 있네, 형이. 이것도 큰 것보단 짧은 게 오르막 퍼터. 그치. 형, 나 잘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데? 좀 짧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글 찬스. 이글 찬스? 좋았어, 좋았어. 12m 나 무서운데? 안 돼, 그만, 그만둬라. 아, 형, 잘 맞았는데. 스탑. 아, 오케이. 아, 피니치가 딱. 저 경사면에 꽂혀져 있구나. 어, 러프인데도 형 14% 떠요. 마이너스 14. 아, 더 안 간다는 거지? 네. 역결인가? 오호호. 아, 공이 많이 간다. 오르막. 박혀 있어. 맞아요. 맞아요. 마이너스 12 그게 왜? 러프에도 적용이 되네. 형, 독수리 찬스. 이거 한번 보여줘. 형이 좀 도와줘. 나 지금 보고 있어. 나 내가 봤을 때 딱 요 느낌인데. 형 느낌엔 거기? 어, 거기인데. 내 느낌에는. 어, 거긴 거 같은데. 너 느낌에는? 내 느낌이 안 와요. 세지 않아? 많이 봤다. 홀컵 하나? 오른쪽? 좀 더 보이지 않아요? 더 보여? 내리막이니까? 네, 내리막이라. 나이스 버디. 아, 내가 첫 버디다. 아, 나이스. 어, 내가 첫 버디다. 나도 버디 할래요, 형. 또 봐줘? 아니야, 이거 내가 해볼게요, 형. 아, 요거는 딱 이거, 보인다. 이게 보인다고요, 형? 많이 보지 마. 그게 정답이야. 됐다. 그치? 해냈다. 오, 왼쪽? 해냈다. 왼쪽 살짝 본 거야? 네, 왼쪽 살짝 봤어요. 그냥 거의 바로 해서 홀컵 안쪽에서 놓은 네. 거잖아. 네. 많이 보지 마. 그게 정답이야. 오비야? 오비야? 우와, 나이스. 방향을 잘못 봤나? 아니야, 아니야. 스핀이 많이 나왔어. 스핀이 3,000 나와가지고 보통 딱 2,000대가 제일 좋아. 2,000, 1,900. 이래서 페이드가 안 좋다는 건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질은 페이드예요. 저는 확실한 페이드를 좀 선호하면서 좀 가고 싶어요. 오, 좀 올라왔다. 14. 벙커만 피하면 돼. 벙커만. 오케이. 자, 시작. 여기도 긴 게 안 좋은 거잖아. 근데 그렇게 막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딱 핀 뒤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린만 안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 박수 나왔다. 형, 잘 친 것 같아요. 꽂았나? 진짜로 꽂은 것 같아요. 야. 자, 한 더 나오네. 우리 이런 샷이 14번 홀에 처음 나왔네. 근데 이게 훅 바람에 여기 약간 슬라이스잖아, 라이가. 그러면 별로 영향 없나? 모르지? 네. 나 박소리 안 나와? 잘 친 것 같은데? 좀 큰가? 아. 오, 형. 오는 길 똑바로인데요, 형? 그래? 형 떨어지고 나서 똑바로 해, 계속. 야. 오. 여기 왼쪽 살짝 봐야 되지 않을까? 왼쪽이요, 형? 나 있으면 똑바로 칠 것 같아요. 똑바로? 오케이. 아니다, 오른쪽이다. 지금 끝에. 이게 오른쪽이에요, 형? 끝에가.
살짝. 마지막에? 아니, 어 그냥 뭐 근데 다 많진 않은 것 같아 그냥. 바로네. 그냥 오른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색깔이 좀 더 이쪽으로 파란 것들이 이쪽으로 좀 와서 오른 형 봐. 예, 그래서 약간 너무 바로. 아. 열려 왔어요. 오른쪽 살짝? 그냥 끝안 끝안이나 바로나 진짜 느낌만. 아 끝안이나 바로나. 와 많이 힘해. 이것도 겨우 왼쪽으로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많네. 끝안이나 바로나 진짜 느낌만. 아 끝안이나 바로나. 있어. 3퍼트. 야 너는 언더파야 지금. 처음 퍼트 한 게 끝에서 파란색이. 그러니까 나는 이쪽 이렇게 있으니까. 파란색 여기 있었잖아요. 파란색 여기, 핀 여기, 여기서 초록색. 내가 그거를 못 봐. 이게 진해지면 더 심한 건데 나는 오히려 반대로 방 생각했어, 마지막에. 선택을 잘못한 거지. 자, 언더파 진입. 174. 몇 미터 칠 거야? 저 170 정도에 떨구고 싶어요. 170 정도? 오케이. 나는 170. 아 바람 탔나? 좀만 더 가죠. 오케이. 오 나이스. 짬나? 아 좀 왼쪽이네. 또 마이너스 20%가 나왔어요. 가면 공 박힌 거잖아. 네. 이런 상황은 진짜 어려운 거네. 진짜 어려운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에서도 진짜 어려운 거니까. 아 근데 핀 어차피 핀에 엣지에서 핀까지 가는 거리가 좀 있으니까. 20, 10, 17에, 18에, 2, 20, 마이너스 20%, 24, 2. 아, 썩.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생각보다 내가 하는 것보다 멀리 가네, 퍼터도. 왜 이렇게 세게 가지? 오케이, 이것도 훅이다. 아닌가? 이것도 많이는 없어 보이는데? 와, 뭐야? 뭐야? 진짜 많네요, 형. 아니,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확 꺾이지? 흙이 진짜 많네. 그럼 우리가 첫 라인을 잘못 봤나 보다. 와, 진짜 많다, 흙. 나이스. 아, 경사가 많네요. 많어. 경사가 많어. 많어. 오케이. 그래, 너는 언더파를 계속 가고 있다. 파 하나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나는. 여태 골프 치면서 파가 이렇게 어려웠던 게 처음이. 코스가 어려운 거지. 그러길 바라야죠. 아, 요홀. 형은 그린 쏘겠다. 나는 못 갈 것 같은데 형은 쏘겠다, 그린. 오케이. 나는 오늘 박수 소리가 한 번도 안 나오던데. 아, 형 나왔어요? 나왔어. 와.
붙었다. 와, 형 대박이다, 근데. 아, 형 부럽다, 거리. 나도 저기 그린 치고 싶다. 골프는 스코어야. 너무 stop, 센, 너무 stop, 센가? Stop. 너무 세게 갔다. 벙커가 자꾸 어려운 벙커네요, 형. 자, 한 5m 정도만 떨구면? 오! 아! 더 띄워쳐야 되는 거야? 그랬어야 될 것 같아요. 한 2m만 치면 나이스. 아, 타라. 나이스. 느낌만 왼쪽 슬라이스가 있을 것 같아. 왼쪽 살짝 발, 그러니까 첫 네. 스타트가 왼쪽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는 그 알지? 스타트가 왼쪽이었다가 좀 펴지는 라인 있잖아. 두 분이 상의하시면 서로 도움은 돼요. 그래도 믿음이라도 좀. 네, 맞아요. 딱 그런 느낌. 뭔가 살짝 느낌은 왼쪽. 네. 많지는 않다. 많은 것 같은데. 많지 않은 것 같아. 홀컵 하나 좀 그 선에 놓을 것 같아. 그렇지. 봤지. 아이. 야, 이거는 딱 나잖아. 더 멀리서 보고 들어가야 되나? 내가 너무 가까이서 봐서 그런가? 저쪽 뒤에서 보니까 잘 보이는데. 나이스. 나 내 거 보러 갈 때도 이제 여기서부터 보고 들어야 되겠다. 오, 후번잖아 아주. 야, 너 후원다. 야, 마콜 버디 치면 너는 1회차에서 가장 잘 친 프로로 될 수 있어. 페어웨이만. 오케이. 그걸로 300 나가진 않죠? 만약에 러프에서 잘 맞으면 좀 스피너 없이 멀리 가죠. 나이스. 남은 거리 260 쳤는데 215 남았어. 아, 가라. 아, 백스핀이 많이 나왔다. 가자. 우와. 아. 와, 저 핀을 붙일 수가 있는 핀인가 저 핀이? 근데 왼쪽에 떨어뜨리면 이렇게 굴러서 다 갈 것 같은데, 내 느낌에는. 저게 흐를까요, 형? 흐를 것 같아. 아, 너무 왼쪽인가? 좀 흘러줘. 아, 근데 제일 나은데, 나 뭔가. 흘러줘. 그래, 제일 나아. 그래도 버디 찬스. 박혔네, 또. 바로 들어가면 20%가 뜨는구나. 바뀌는구나, 그냥. 오! 들어가라! 오! 들어가라! 아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하니까 좀 공이 좀 덜 네, 구르긴 네, 한다. 가장 크게 제가 배운 거는 벙커샷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빠지고 좀 피드백도 오고 아, 요렇게 치니까 공이 덜 굴러간다. 좀 요런 것도 좀 느꼈고. 와, 내리막 심하네. 이거 그냥 한 5컵, 6컵 정도 보고 그냥 경사대로 톡치면 알아서 다 갈 거야. 5컵, 6컵? 어, 좀 그냥 넉넉히 봐도 돼요. 그냥 무조건 가, 그냥. 내리막이 있으니까. 왜 거의 똑바로로 보이지, 이게? 아니야, 무조건 똑바로는 아니야. 형은 슬라이스가 확실하게 많이 본다는 거죠, 형은? 어, 확실해. 오케이. 나 진짜 형 믿어요. 어, 확실해. 간다. 꺾인다. 야, 저의 큰 실수긴 하지만 근데 그게 오른쪽, 어떻게 보면 오른쪽 라이였잖아요. 완전 반대로 본 건데 아,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직 배워 가야 할 길이 많은 거죠. 예. 아, 괜히 믿었다. 그냥 똑바로 쳐볼 걸. 그걸 믿고 친 제 잘못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게 좀 헷갈린 거. 바로 아니면 오른쪽 끝? 아니, 오른쪽 무조건 있어요, 이거. 그래? 네, 무조건 있어요. 진짜 한 반 컵 딱? 반 컵? 오케이. 오늘 보니까 훈랑이 계속 밑에 쪽으로 빠지더라고. 좀 더 보고. 그렇지, 그러니까 아주 좋아. 딱. 내가 좀 훈랑에서 좀 넉넉하게 보고 쳐야 돼. 계속 밑에 쪽으로 빠져. 자, 그래도 처음 투언더 스타트 좋다. 네, 투언더 인생 첫 투언더예요. 오늘 못 친 게 저한테는 좋은 게 이게 제 실력이거든요. 어떤 날은 잘 맞고 어떤 날은 안 맞고 제 스크린을 치면 항상 저러니까 이거를 빨리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지. 긴장도 잘 됐고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저는 해볼만 한 것 같아요. 투언더 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긴 한데 포터만 감 잡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배우고 싶다 나는. 그러게요. 저도 빨리 배우고 싶네요. 투언더를 쳐서 제가 좀 만족스러운 라운딩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제 스스로 능력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해서 더 많은 버디로 좋은 스코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시청자 여러분, 아 저 오늘 스코어는 7교바지만 배우면 돼요. 네, 배우면 되고 오늘 진짜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끝까지 저 응원 많이 해주시면 저 발전된 모습으로 항상 찾아뵙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